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수십 개의 한자를 쉽게 기억 저장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역사사입니다. 역사사. 가운데 중 사람인 파인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한자는 사람 인변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붉은색 칠한 부리 부분이 파인불입니다. 파인불.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가운데를 판다. 다시 말해서 중립적인 측면에서 글씨를 새겨야 한다는 얘기죠.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사, 기록할 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리 또는 아전리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한 사람이죠. 하나의 일이 붙었죠. 역사를 기록하는 한 사람이 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리, 아전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여금사, 불일사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의 관리리, 아전리죠. 사람이 관리로 하여금, 아전으로 하여금, 요즘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는 거죠. 일을 대신 시킨다는 거죠. 대신에 국가에서 노임을 주죠. 월급을 지급해서 사람인 아전으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 불일사, 하여금사. 노사 관계할 때이 사자를 쓰게 되죠. 네 번째입니다. 근심할입니다. 마음심 변이죠. 아전입니다. 관리죠. 관리도 마음속에는 근심하는 게 많겠죠.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또 부당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근심할 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달릴 삽니다. 말마자죠. 그 다음, 아전입니다. 아전이 관리가 말을 타고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릴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고칠경입니다. 고칠경. 여기서는 가로왈함이 되겠습니다. 가로왈. 가로왈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가로왈을 찾아내야 되겠죠? 가로왈을 찾아내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한번 파여서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만든 것을 고치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인불을 썼습니다. 고칠 경. 고치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칠 경 다시 경이 되겠습니다. 이 한자어는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죠. 고치다, 다시 시작하다. 그래서 고칠 경 다시 경입니다. 그래서는 가로화를 찾아내야 됩니다. 가로화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사람인 변의 고칠경이죠. 사람이 무엇인가 고친다는 것은 뭐죠? 편리함을 위해서 고치겠죠. 그래서 편할 편자입니다. 사람이 고친다는 것은 편리한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다. 편할 편. 두 번째는 똥오줌 변이 되겠습니다. 똥오줌 변.
소변, 변소 사용할 때이 한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굳을 경, 가로막을 경입니다. 돌석이죠. 돌석입니다. 다시 경자죠. 다시 경, 고칠 경. 돌을 가지고 와서 다시 놓으니까 가로막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로막을 경, 굳을 경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줄기 경입니다. 막힐 경, 나무목이죠. 나무목. 그래서 고칠 경입니다. 나무를 고치기에 쉽지 않은 것은 줄기라는 얘기죠. 가지는 휘어서 고치면 되지만 원줄기는 쉽게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순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역접으로 풀이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가끔 순접으로 풀이해서 해석이 이상하면 역으로 역접이죠. 역접으로 풀이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힐 경입니다. 나무로서 고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줄기 말이죠. 그래서 줄기 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가죽혁이죠. 가죽혁. 편할 편입니다. 편할 편. 가죽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채찍, 말채찍을 말합니다. 말채찍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휘두르면 되니까요. 가죽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말채찍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채찍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의 10개 정도를 풀이하면서 대부분 주어진 한자 범위 내에서 풀이를 했습니다.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은 없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형태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서 상형 문자에 코끼리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은 코끼리 옆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23년형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학습 방법은 안을포 가운데 중 대지입니다. 안대를 착용했다고 가정하고 눈으로 보지 말고 대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 코끼리 느낌이 온다 해서 코끼리 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할 것이냐, 아니면은 코끼리 옆모습 하면서 이 코끼리 상을 사용할 것이냐. 기억 저장하는 데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역사상. 역사. 2번, 관리, 리, 아전니. 지금 생각하면 공무원입니다. 청백리. 3번, 하역음사, 불일사. 시키다는 뜻입니다. 4번, 근심할 리. 5번, 달릴사. 6번, 고칠 경. 고치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칠 경, 다시 경. 7번, 편할 편, 똥 오줌 편. 8번, 가로막을 경. 9번, 줄기 경. 10번, 채찍 편 되겠습니다.